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정교한 딜레이 타임 설정, 저 노이즈와 다채롭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는 디지털 딜레이는 연주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럼에도 다소 투박하고 불편하지만 아직까지 아날로그 딜레이가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특유의 질감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때문일 것입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녹음한 소스를 연주한 음 뒤에 재생하는 방식의 아날로그 딜레이는 시간이 지나 컨덴서 소자를 이용해 그 느낌을 재현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적인 이펙터 브랜드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아날로그 딜레이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날로그 딜레이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바네즈에서 제작이 되는 아날로그 딜레이 AD9, 본다 이펙츠의 아트반 딜레이, JHS의 펜서컵 V2, MXR의 카본 카피 아날로그 딜레이 M169, 오직 아날로그 딜레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실제로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네 대의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들은 아날로그 딜레이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라면 이 넷 중에 한 대는 만나봤을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카본 카피랑 AD9을 사용을 해봤었고요.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아트반까지 네.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이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브랜드들 중에 가장 많은 이펙터 판매량을 자랑하는 이펙터 브랜드들의 대표 아날로그 딜레이고요. 이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 최근에는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에 많은 연주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대의 아날로그 딜레이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지금 물론 두 대의 칼라가 이제 뭔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아날로그 딜레이 핑크라고 아날로그 딜레이 핑크라고 할게요. 이 아날로그 딜레이를 정말 상징하는 색이죠. 이제 사실 보스의 DM2가 정말 고전 중에 고정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알바네즈에서는 AD9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아트반이 처음 나왔을 때 아날로그 딜레이를 했을 때 이제 이펙터 매니아 분들도 한 번에 알아보셨을 거예요. 아, 저 칼라는 보스의 DM2 혹은 AD9의 컬러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트반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 싶어요. 원래 뭐 AD9 뭐 워낙 유명해서 모든 분들은 뭐 사실 뭐 다 아실 거고 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친구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아트반이 사실 좀 많이 고가입니다. 고가의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소리가 좋긴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이 소리에 그 제가 그 이펙터 타임즈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에코 딜레이랑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을 때는 딱히 많이 쓸 일이 없는 또 페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뭐 어떤 그런 이제 세션적인 일로 봤을 때는 정말 거의 쓸 일이 잘 없는 페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밴드 음악을 하거나 그런 류의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페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매력적이고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아트반이랑 지금 JHS 같은 경우 지금 탭이 달려서 나왔는데 뭐 옛날에 원래 오리지널 자체가 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박자가 맞느냐 뭐 그 느낌으로 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맛으로 치는 게 아날로그 딜레이의 맛이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랑 뭐 에코랑 리버브 뭐 막 스프링 리버브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막 그 굉장히 특이하고 이제 재밌는 톤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연주 색깔을 또 드러내는 것도 이 글쎄요 이 공간계는 기타리스트한테는 독가 같기도 하고 독이든 성배다. 네. 그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이게 글쎄요 이게 이게 뭐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근데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들 뭐들 보면은 우리가 듣기엔 되게 흉악한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 그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런 흉악한 소리니까 굉장히 격하게 걸었다가 빼고 그러니까 음악의 하나의 언어고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날로그 딜레이는 꼭 하나쯤은 있으셨으면 좋겠다. 진짜 공간계 중에 너무 디지털 딜레이만 계속 쓰시면서 하지 마시고 아날로그 딜레이가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트반이 그 소리를 잘 반영하면서 현대적이면서 탭까지 달려 있으니까 그나마 좀 접근하기 좋겠다. 근데 AD9 같은 경우는 이거 박자도 못 맞추겠고 그리고 이제
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카본 카피. 카본 카피도 진짜 소리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탭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 딜레이는 그 맛에 쓰는 거죠. 이 미세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얼추 얼추 맞춰가면서. 그리고 이제 JHS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편의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쓰기에도 아주 편하실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격이 아트반이 제일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쓰기 편하고 가격이 괜찮은 건 JHS일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뭐를 써보셔라, 뭐를 해보셔라고 하기가 참 어렵고요. 뭐 그냥 오늘의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아트반 소리가 가장 저한테는 좋은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트반 이야기 좀 하고 싶었고, JHS도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하고 카본 카피도 그렇고, 근데 뭐 AD9은 원래 고전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DM2도 한번 구매하셔서 들어보시면서 뭐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만나본 이 네 대의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물론 취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셔도 실망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이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 저는 향신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향신료 같은 경우에 적당량이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풍미를 살려주지만 과하게 되면 음식을 망치게 되는 식재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 딜레이는 이 굉장히 진한 그리고 멋있는 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 이 AD9 같은 경우도 처음 구입을 하고 디지털 딜레이를 사용하던 연주자들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맛을 보기 위해 AD9을 처음 사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 짧은 딜레이 타임과 이 뒤에 갈수록 이렇게 뭉그러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실망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서 근데 이 이펙터만 사용을 하면서 디지털 딜레이를 파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만큼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